광주 매월동 공구단지에서 인터넷 망에 가입한 입주민은 1,500여 명.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인터넷 사업자들은 파격적인 요금을 제시하며 단체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2014년 계약 당시 인터넷 TV 무료 시청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요금 납부 과정에도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4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한 규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SK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KT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T는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개별 고객들을 상대로 종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요금 안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KT 요금이 SK보다 저렴한지 아닌지 고객들이 판단하도록 인터넷 단체 가입 고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통신사의 매출 실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그만큼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법적 분쟁과 마찰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